안녕하세요. 삐딱뿅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2번 2회는 메인스토리였던 한수와 은희를 비롯해 동석, 선아, 정준, 영호까지 대부분의 메인 배우들이 총출연해서 보는 재미가 더 컸던 이회였죠. 이병헌, 신민아가 아주 잠깐 나왔던 지난 1회와는 달리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스토리도 약간 보여주면서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으로 다음에 진행될 각각의 배우들의 메인 스토리를 기다리게 하는 영리한 각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석과 선아의 이야기, 그리고 정준과 용옥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어쩌면 시청률 피크를 찍을 수도 있는 두 커플의 이야기는 각각 4회와 6회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옴니버스 방식인데 시줄과 달줄이었기에 매 회차가 유기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아직 메인 스토리는 아니라서 이번 회에 몇 분밖에 안 나왔지만 이병헌, 신민아 배우가 연기한 동석과 선아의 이야기도 재미있었죠. 7년 전 빨간 스포츠카 타고 밤바다를 질주하는 동석과 선아. 선아는 어린애처럼 아주 신났고 사랑하는 여자가 저렇게 좋아하니 자신감 충만해서 급기야 키스까지 해버린 동석. 그런데 키갈당한 선아의 표정이 싹 바뀝니다. 정색하더니 당장 서울에 올라가 버리겠다고 하죠. 도대체 이들은 무슨 사이고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 올라가는 차 안에서 동석은 선아에게 묻습니다. 이럴 거면 바다까지 왜 따라온 거냐? 너도 내가 좋으니까 온 거 아니냐? 선아는 별다른 고민이나 딜레이 타임 없이 바로 대답합니다. 오빠가 바다 보러 가재서 정말 사심없이 바다만 보기 위해 따라왔다는 대사죠. 너무 순수한 대사에 열받은 동석 그대로 발끈합니다. 왜 내가 네 오빠냐? 엄연히 너는 여자 나는 남자. 너도 나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아닙니다. 동석이 완전 전이 잘못 짚었습니다. 선아한테 동석은 어떤 존재일까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오빠, 바닷가 오빠일 뿐입니다. 일부 여성들에게는 돈 없거나 혼자 먹기 심심할 때 항상 달려와주는 회오빠, 치맥오빠가 있기도 하죠. 자매 품어마 카세 오빠, 백사주는 오빠, 무침오빠도 있습니다. 그렇듯 선아에게 동석은 그냥 바닷가 데려다주는 오빠, 그게 끝일 뿐입니다. 동석과 달리 선아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뜻이고 선아가 그렇게 아무 감정이 생길 수 없는 이유는 동석한테 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선아는 키스하는 남자보다 키스하면서 다이아 반지 끼워주는 남자가 필요한 거죠. 아직 그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선아가 돈 밝히는 여자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선아의 인물 소개를 살펴보면 둘의 앞뒤 이야기들을 싹 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선아는 엄마에게 벌어지고 나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선아의 아버지는 하는 일이 모두 실패했다고 나와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매일 돈 빌리는 모습만 보면서 큰 어린 시절의 선아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물에게는 결핍이 하나씩 있는데 선아에게는 그게 바로 돈입니다. 돈에 대한 갈망, 반복되는 가난에 대한 걱정, 그게 바로 선아이고 선아가 동석을 좋아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나중에 메인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겠지만 선아는 자기 좋다는 동석을 밀어내고 동석보다 능력 있는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할 겁니다. 사랑과 낭만, 지긋지긋한 가난 대신 현실을 택한 선아를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일부의 시청자들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동석은 선아를 태우고 바닷가에 갈 때 빨간 스포츠카를 몰았다. 빨간 스포츠카란 부의 상징, 가진 자들의 상징 아니냐? 그런 그 빨간 스포츠카를 탄 동석은 부자가 아니냐? 네, 아닙니다. 동석은 놀이터 모래색 점퍼를 입고 있고 누구한테 맞은 건지 이마에 반창고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빨간 스포츠카는 삐까뻔쩍하지만 동석은 출향 그 자체죠. 이병헌이니까 멀고쳐도 있어 보이지만 얼굴 지우고 목 아래만 놓고 보면 공사장에서 하룻밤 자고 온 것 같은 출향 그 자체입니다. 동석은 돈 좋아하는 선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빨간 스포츠카는 아주 무리해서 뽑았거나 혹은 어디에서 하루 정도 빌린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상은 빈털터리. 그래서 민선아가 이동석을 좋아할 수가 없다. 이동석은 돈이 없으니까, 스포츠카만 어디서 구해온 거니까. 이런 이야기가 성립되고 자연스럽게 유추 가능합니다. 동석의 인물 소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택시기사 면허를 사려다 사기당하고 다시 선아를 만나 상처받고. 딱 이 지점이 이번 2회에 나왔던 동석과 선아의 시기죠. 택시 면허 사기를 당한 동석, 따라서 돈이 없는 동석, 제일 가난했던 시절의 동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아는 돈 없는 동석한테 바닷가 데려다주는 오빠 이상의 감정은 전혀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스당하고 정색을 해버린 거죠. 여기까지는 7년 전의 이야기고, 그럼 동석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후에 동석의 현재 시점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데 제주에서 섬을 돌아다니며 마물상 트럭 장사를 하고 있죠. 활기차게 장사하는데 평소에 오던 아침의 손님들이 안 옵니다. 알고 봤더니 다른 마물상 트럭이 벌써 한번 다녀갔기 때문이지요. 완전히 열받은 동석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다시는 이 섬에 물건 팔러 안 오겠다면서 온갖 분노를 표출하고 씩씩거리면서 떠나네. 섭섭한 마음 이해하지만 저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동석의 과거사를 알고 보면 저렇게 배신감에 치를 떠는 장면이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에서 살펴봤듯이 동석은 선아한테 버림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사귄 적이 없으니 남녀간의 이별도 아니고 배신도 아니지만 동석의 입장에선 그게 아니었던 거죠. 7년 전 스포츠카에서 동석은 선아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나한테 관심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그렇게 스스로 마음 주고 배신을 당했다고 믿는 동석이니 지금의 저런 트라우마와 분노도 이해가 되죠. 동석은 섬 사람들한테 물건만 팔았던 게 아니라 마음까지 주었던 겁니다. 섬 사람들은 하루는 누구한테 사고 하루는 누구한테 사고 그럴 수 있지만 자기 마음을 주고 있는 동석한테 그런 배신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또 반복돼서는 안 되는 상처일 겁니다. 그래서 동석은 진짜로 저 섬을 다시는 찾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저 섬은 나가리 다른 섬에서 매출되어온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동석과 선아의 과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의 메인 스토리가 방송되면 사실 30분 안에도 끝날 수 있는 얘기죠. 더 중요하고 많은 분량이 남은 건 동석과 선아의 앞으로의 얘기들이
풀릴 겁니다. 동석은 하는 일이 안 풀리고 짝사랑했던 선화도 완전히 끝난 시점에 제주에 내려와서 만물상 장사를 시작한 걸로 보이죠. 선화도 곧 제주에 내려서 둘의 본격적인 얘기들이 펼쳐질 겁니다. 동석은 그때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선화의 마음가짐입니다. 한 차례 이혼을 겪으면서 많은 부분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을 선화. 하지만 사람이 180도 달라질 수는 없는데 그렇게 돈 좋아하던 선화는 과연 여전히 가난한 동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질까? 그게 동석과 선화의 이야기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함께 기다려보시죠. 감사합니다.